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굉장히 인기 많으신 분은 화면에서 뵙고 이렇게 네. 좀 직접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 정말 팬이어서 저도 네, 이 자리가 영광스러워. 네. 저도 이렇게 처음 뵙네요. 저 스트라이커 플레이 해봤는데 첫인상은 좀 어떻게 되셨나요? 타격감, 스피디함 이런 게 굉장하던데요? 저는 딱 제 스타일이거든요. 하긴 힐러인데 과격하게 때리더라고요. 귀여운 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컨트롤이 있더라고요. 아까 혼자 난 소중해요라는 업적을 달성했어요. 네. 소중해요라는 업적을 달성했는데 그 업적이 보스몹한테 치명타인가? 예, 무슨 스킬? 네, 예. 무슨 스킬 공격을 한 대도 안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업적이거든요. 네, 워리어. 그러니까. 저는 워리어인데 받지 않았어요. 네. 그리고 혼자 막 HP 찬 거. 제가 좀 영상으로 기록을 안 남겨놨으면 발뺌을 좀 해보겠는데. 되게 세밀하구나. 섬세하게 이것저것 신경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막 경비병이 막 자고 있고 그죠 네. 벌 받고 있고 네, 벌 하고 있고 어떤 오브젝트 하나하나에다가 다 신경을 쓴 느낌들? 공속부가 있더라고요. 네. 그거 먹으니까 정말 1초에 한 몇 번 때리는 느낌 있잖아요. 평평 쏘다가 갑자기 뭐 촥촥촥촥 바로 가기? 같이 하는 거잖아요. 아, 그게 전 너무 좋더라고요. 저도 고유한 던전 스트라이커의 매력도 그치? 있으면서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 뭐 바로 가기라든지 뭐 편의성을 고려하신 부분은 또 따로 이렇게 파티 1 클릭하면 바로 가기 있거든요. 저 왔습니다. 갑니다. 바로 가기로 바로 갑니다. 선물 준비해놓고 있을게요. 왔다. 이거 마우스 휠로 당기면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 아시죠? 아, 저 그동안 되게 가까이 나가지고 안 보였어요. 어쩐지. 워리어에서 메이지로 전직이 또 가능해요. 그리고 메이지에서 제가 하다가 좀 안 되면 다시 워리어로도 갈 수가 있더라고요. 획기적이더라고요. 갔다가 원래 돌아올 수 없는데 돌아오는 것까지도 신선한데 이 정도였는데 스킬을 막 뽑아 스킬을 뽑아오는 게 그렇죠. 그게 관건이죠. 기존에 이제 많이 인기가 있었던 그런 게임들과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. 오늘 되게 플레이 재밌게 해서 네. 너무 좋았고요. 다음에 또 게임상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만났으면 좋겠네요. 친출했는데 막 거부하시면 안 돼요. 같이 또 한번 돌아야죠. 네. 제가 뒤를 맡을게요. 다른 사전하니까요. 저는 앞을 맡을게요. 네, 오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